새로 갈게요. 네, 새로 열어주시고요. 큐브를 아까 했던 걸 복사해 볼까요? 네, 다시 만들기 귀찮으니까 모그라프 셀렉션 작업했던 거에서 그 클로너하고 큐브 요두 개만 선택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요. 그다음에 새 도큐멘트에다가 이제 붙여 넣으시면 되겠고요. 셀렉션 태그는 필요 없으니까 요 셀렉션 태그 뒤에 붙어 있는 거는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클로너 있는 상태고 모그라프의 이펙터 가시면은 볼륨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활용을 많이 할수 있는데요. 볼륨 선택을 해보시고요. 뭐 이펙터 어제 뭐 포뮬러 뭐 타임, 타겟 뭐 이런 것들, 쉐이더, 랜덤도 엊그제 봤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학습할 수 없는 게딱 있어요. 이게. 네. 커피하고 페이튼 있죠? 요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제 수학 함수를 활용해서 모션을 만드는 네. 언어, 약간 C 언어적인 그런 것들. 커피가 아마 자바스크립트 비슷한 걸 거고요. 이제 C4D에서 뭐 맥스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통해서 어떤 없는 기능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것들이 여기는 이제 커피하고 페이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볼륨 적용됐는데 아무 반응이 없죠, 지금은. 볼륨에 보시면은 그 이펙터 탭에 볼륨 오브젝트가 있어요. 볼륨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뭘 만들까요? 토러스 만들게요. 토러스 선택해 보시고요. 이렇게 생겼죠? 지금 관통이 돼 있나요? 이렇게. 자, 다시 보세요. 볼륨 선택하시고 토러스를 볼륨 오브젝트에다가 끌어오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변화가 있나요? 네. 잠깐 숨길게요. 요 토러스는 이렇게 숨겨주시면 되고요. 클로너에 적용이 안된것 같아요. 클로너 이펙터 탭 들어있고 볼륨 이펙터에 파라미터가 없군요. 네, 파라미터 값이 없어요, 지금. Y 스케일에다 2, 3 넣어볼게요. 이렇게 돌출되죠? 네, 그 파라미터 탭에 Y 스케일 올려보시고요. 포지션 체크하시고 Y 값뭐 20cm 넣어볼게요. 컬러 모드 유저 디파인드로 해서 색깔을 보라색으로 할까요? 색깔을 주셔도 되고 알파 스트렝스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연보라로 줬어요. 지금 토러스 있는 그 위치에서 토러스 다시 켜서 볼게요. 토러스 있는 위치에서 돌출이 되죠. 토러스 선택하시고 좌우로 이동해 볼게요. 좌우로 이동하면은 토러스에 맞춰서 얘가 커지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토러스 왔다 갔다 해보시고. 네, 지금 볼륨 이펙터의 파라미터 값, 그 Y 포지션하고 스케일 변화를 줘보시고, 아래 색상. 자, 이제 토러스는 숨겨도 돼요. 이렇게 빨갛게 만드시면 되고, 이제 토러스를 이동하는 거예요. 볼륨 이펙터에서는, 지금은 이제 요 인피니트 상태예요. 풀오프는 인피니트 상태고, 토러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주면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왼쪽으로 빼주고, 토러스의 X좌표, 선택하시고 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과되는데 시간을 뭐
한 70프레임 갈게요. 70프레임에서 우측으로 통과 해주고, 네, X에 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재생하시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광판처럼 나오는 거고요. 좀 너무 빠른 것 같네요. 타임라인을 좀 늘릴게요. 한 150프레임으로 늘려주고, 이 키를 아까 70에 넣었죠. 네, 90프레임으로 이동할게요. 90프레임으로 해서 요거 밑에서 드래그 할수 있죠? 그 파란색 키프레임 90으로 이동하시면. 자, 다시 아까보단 천천히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일단은 요 도형들 활용해서 뭐다할수 있어요. 뭐 동그랗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실린더 다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좀 등장이 딱딱하죠? 근데 지금은 이 볼륨 이펙터에서 인피니트죠? 4F가 인피니트인데, 이거를 리니어로 하시면은, 이거는 물론 리니어로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리니어나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은 그 안에만 보이는 상태가 되니까. 네. 뭐 여기서는 4F는 그냥 인피니트로 놓으시면 되고. 그럼 모션이 딱딱하잖아요. 모션을 좀 부드럽게 하시려면은 클로너를 다시 선택하시고요. 모그라프의 이펙터 가서 딜레이를 주시면 돼요. 딜레이를 선택하시고, 이펙터 탭에서 블렌드 지금 스트렝스 80을 올릴게요. 자, 다시 0초로 가서 재생하시면은, 자, 부드럽게 올라와요. 근데 약간 뭐 같아요? 파도타기 같죠? 이렇게 볼까? 이런 식으로 가까이서 보면 이래요. 이런 느낌. 이렇게 파도가 몰아치는 이런 느낌. 약간 레고 같나요? 이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딜레이죠, 지금. 딜레이의 이펙터 블렌드인데, 이거 스프링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출렁이는 느낌으로 파도타기. 이렇게 출렁이는 느낌으로 가요. 뭐 여러분이 원하는 모션으로 하실 수 있어요. 2분이 되면은 얘는 그냥 이거는 기본값이죠. 딱딱하게 움직이는 거고. 저는 블렌드로 해볼게요. 탄력적인 거는 스프링. 이렇게. 볼륨에서 지금 모션의 어떤 정도는 볼륨에서 잡죠. 네. 볼륨의 파라미터 값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 색상은 이제 RGB 형식, 휴 세츄레이션 형식이 있는데, 색상은 RGB로 이렇게 다루는 것보다는 이게 휴 세츄레이션 밝기 형식으로 하시는 게 조작이 훨씬 쉽고요. 블렌드 모드, 뭐 이런 건 블렌드 모드를 통해서 큐브랑 또 색을 맞출 수도 있고. 그 재질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재질 하나 만들어서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아, 칼라 탭에서 지금 노랑이로 해볼게요. 밝은 노랑.
요거를 큐브 해주시면 이렇고, 볼륨, 지금 색이, 큐브에 들어가면 전체로 들어가 버리죠. 쉐이더를 써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볼륨에서는 색상이 맘먹은 대로는 잘안 되네요. 자, 일단 뭐 색에 대해서 다루는 거는 또 쉐이더 이펙트가 있으니까 뭐 쉐이더에서 설정을 또 세팅을 또할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볼륨 이펙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도형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로고 같은 거라든가 어떤 물체 또 글자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펙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플레인 중점으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플레인이고, 그 다음에 랜덤 엊그저께 봤죠? 무작위로 막 흩어졌다 모였다는 랜덤. 그 다음에 볼륨. 요거 내일 이제 요거 볼륨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 볼륨 응용까지 같이 하면은 얘랑 헷갈려요. 모그라프 셀렉션 헷갈려 버리니까. 그다음에 사운드 이제 요거는 사운드를 활용해서 모션을 하는 거거든요. 사운드 요것도 내일 좀 살펴보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클로너 선택하시고 쉐이더 주시면은 얘는 스케일은 키우지 않을게요. 스케일은 빼고 색상만 컬러 모드 온. 온이죠? 유저 디파인드 색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를 적용하시면은 지금 색을 좀 다르게 할까? 쉐이더 이펙터가 들어있는 상태고요. 온 유저 디파인드 그다음에 컬러 됐어. 이제 됐어요. 애드 서브트랙 멀티플라이 멀티플라이로 볼게요. 이걸로 하는 게 오케이. 이제 섞여 나와요, 색이. 아까 그거랑. 근데 볼륨 이펙터로 갈게요. 볼륨 이펙터로 가서 볼륨이 아니라 클로너죠. 클로너에서 쉐이더를 순서를 바꿀게요. 이렇게. 요 쉐이더를 맨 위로 올려주세요. 요 쉐이더가 이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쉐이더는 클로너에다 재질을 주는 이펙트라고 보시면 돼요. 쉐이더는. 그러면 이제 요 쉐이더가 클로너에 먼저 들어가면서 복제된 큐브에 색이 들어가게 되는데 얘는 이펙터로 들어간 거니까 이펙터끼리는 서로 결합이 돼요. 여기 이제 아까 볼륨 이펙터로 색을 줬죠. 그러면은 볼륨 이펙터로 들어간 색이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게 나중이죠. 그래서 이게 덮어씌워져요. 가려지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딜레이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쉐이더에서 이제 기본 색을 잡으시면 될 거고요. 약간 연두색으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볼륨 이펙터에서의 색상. 색상으로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색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봤고요. 아까 딜레이. 딜레이는 뭐 특별하게 이제 이 상태는 없는데
이게 잘 보시면 이 순서에 따라 느낌이 또 달라지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순서 순서에 따라서 순서 순서도 되게 중요하죠. 밑에가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는 볼륨 밑으로 가야 되죠. 근데 뭐 쉐이더는 어디로 가도 관계는 없지만 일단 지금은 제일 먼저 적용되게 하시면 되고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이펙트들 이렇게 구성하는 뭐 그런 것도 뭐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예, 뭐 그렇게 해서 뭐 요재질은 관계는 없죠. 클로너의 색상하고 뭐 이렇게 적용을 좀 해봤어요.